Hola, buenas. 너무 영어 저는 여기서 지금 진호 진호네 집이에요. 진호 진호네 집이고 저희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다가 갑자기 오늘 좀 활동적인 걸 해보자 해서 바로 뒤에 산이 있거든요. 몬주익이라고. 그래서 우리 몬주익 투어 모임 장소 다음으로 가는 전망대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바셀 속으로 몬주익 편. 출연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근데 옷 갈아입고 있습니다, 옆에서. 아주 너무. 몬주익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 진짜 너무 좋죠? 빵! 완전 좋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중앙 브로사시의 공원 왔습니다. 정원 왔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그 장소 다가갑니다. 과연 카페테리안 열려 있을까요? 커피라도 안녕. 하나 마시나 했는데. 안녕하는 거 같아. 갈래요? 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밥 먹죠? 네. 근데 카페에 커피가 되는 거. 여기 카페가 없었어요. 이거, 포장이 안 나. 전 이쪽으로 올게요. 사람이 너무 많아. 대인 기피증이 생겼어. 비다였어요. 여기 써 있어요. 아유 뭐다. 당신은 제 인생의 사랑입니다. 첫 문장을 읽었군요. 네. 존재 주소 고맙대요. 와우. 아우 되게 아름다운 글귀를. 아 맨날 집에만 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긴 하네요. 잠깐 얼굴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마스크 네. 살짝 벗어도 돼요. 저 에어프라이기 샀어요.
이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아, 한국에서 너무 편리한 문명을 많이 느끼고 와버려가지고. 근데 그거 이제 사는 순간 다이어트와의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죠. 전쟁이죠. 그래서 아마 내일쯤이면은 배송 완료돼서 집에서 튀김 겁나게 해먹지 않을까 싶네요. 새우튀김! 새우튀김 집에 있어요. 근데 진짜 몬지기 그 어느 때보다 이쁘다, 그쵸? 사람들이 많을 때보다 이쁜 것 같아. 그것도 있고 우리가 놀러와서 그래요. 옛날에 일하러 왔잖아요. 아, 오늘도 100% 놀러 온 건 아닌데. 아까 아이스크림 먹고 이제 내려가는 길에 치킨집 있나 보고. 떨어졌죠? 아직 축구하는 소리 들려.